긍정구의 문화를 바르게 만나는 긍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긍정문화재단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시면은 피드를 대문짝만하게 채우고 있는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9월에 열리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 줄여서 부파라고 부르는 행사입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부파프렌즈를 7월 28일 금요일부터 9월 8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 운영, 공연 지원, 방송 지원, 사진 영상 촬영, 해외팀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활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봉사시간도 최대 30시간까지 드리고요. 식사와 다과,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티셔츠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주중에 활동하고 싶으실 때에는 협조 공문도 저희가 발급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축제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얻는 경험 그리고 추억 같은 것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신청 방법은 긍정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을 누르고 공고 게시물에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메일은 상담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본능이 살아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8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세기수에 걸쳐서 열립니다. 바로 움직임과 커뮤니티 댄스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대면 석골.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제별 움직임 교육과 소도구를 활용해서 커뮤니티 댄스를 경험을 해보고요. 이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면대면한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하겠다는 네. 그러면 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의 행사죠. 서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석골 생활문화센터 3층에서 열리게 되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 총 3회 초에 열립니다. 1기, 2기, 3기로 각각 진행이 됩니다. 1기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2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3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 때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당 선착순 10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 기수로 나누어져 있어서 가능한 일정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금정 구민은 물론 부산 시민이시면 중장년층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문의와 신청은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서동 예술창작공간 2층 다목조골에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립니다. 먼저 공간을 방문을 하면 갤러리의 기획전시인 달토끼의 초대장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한여랫밤의 춤을 2층에서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암막 공간에서 야광 팔찌를 활용해서 춤으로 나를 표현해보는 한여름밤의 춤 체험 프로그램. 총 4회차로 운영이 되고요. 회차당 15명, 그러니까 총 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차당 30분씩 진행이 되고요. 시작시간은 12시, 1시, 2시, 3시입니다. 8월 9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요. 춤은 신나게 추고 공간이 어두우니까 더 신나게, 덜 부끄럽게,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와 참여 신청은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온천천 데뷔 공연에서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1일 세 번에 걸쳐서 열리는 너나들이 공유 마켓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 마켓 판매자 그리고 교육시장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판매자는 8월 7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고 공유마켓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예술인, 소상공인 등 총 20명이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마켓 품목은 나눔도 좋고 판매, 홍보, 전시 등의 물품과 작품 활동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구매하는 너나들이 벼룩시장은 공유마켓 그리고 에코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 가족 단위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8월 10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판매 가능 물품은 의류와 도서, 장난감과 잡화,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 등의 중고 물품이고요. 너나들이 공유마켓의 판매자로 참여하고 싶거나 벼룩시장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구글폼 링크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